모든 팬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. 그대들의 함성이 있었기 때문에 더 큰 힘이 났던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스포탈코리아 동화 너무 잘생겨서 따로 들어가요. 100점 만점에 한 20점 드리고 싶어요. 보시면 아까 나는 가자. 이 강아지는 뭔가요? 얘는 오늘 뭐 그 팀 색깔 포인트 주라 그래가지고 근데 의상을 맞춰놔서 의상에 줄 수가 없어가지고요. 와이프가 이제 인형에 옷을 입혀가지고 데리고 가자고 해서 정년사 한번 하자. 아유 못해요. 브라운이 브라운 못해요. 못해 안돼 못해요. 브라우니 물어. 안녕하세요. 아 예. 네. 옷을 갈아입으시는 거예요? 이거 옷 입고 왔는데 평범한 건 좋아해가지고 저는 그런 거 잘 못해요. 빨간색이 주 유니폼이네 보니까 빨간색으로 빨간색 넥타이로 포인트를 줄 거예요. 네, 오늘은 약간 들어갔네, 약간. 뭐 하는 거야? 아, 인터뷰. 레드라 다, 제 레드. 레드인가, 내가? 와, 약간 와인인데, 레드라고. 네, 레드. 손잡고 들어오시고. 저희 따로 들어가. 종아 너무 잘생겨서 따로 들어가네. 아니 손 잡으라고 해서 이난이 형이랑 이난이 형이랑 굉장히 친하거든요. 앞에서 뭐 어느 분이 손 잡으세요 이래가지고 손 잡죠. 손 한번 들어주세요. 손 한번 들어주세요. 원진석 선수 아이디어죠. 재석이 형이 그런 거 생각 항상 잘하니까. 네, 아, 항상 그쪽으로 이게 컨셉이 계속 재석이 형이랑 이렇게 이쪽으로 가는 것 같아가지고 재밌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막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굉장히 즐겁게 네, 즐거운 시간인 것 같아요. 태어나서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인데 정말 굉장히 뜻깊은 그런 무대였고 제가 운동선수다 보니까 이런 일은 많이 안 해봐서 힘들었지만 즐거웠고 뭐 좋은 추억이었던 것 같고요.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오늘 네, 한 80점? 기분이 나쁘고요. 다음에는 꼭 남자가 한 명 더 필요하시다면 저를 써주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일단은 뭐 팀 잔류 시켜놓으면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. 잘못 못 보는 응원해 주세요.